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의 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은 온맘 다해 주 사랑하라 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만큼은 하나님 사랑, 이만큼은 세상 사랑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는지, 또 우리는 걱정과 우리의 유익을 얼마나 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아침에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친히 채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차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아온 것 같으나 누구보다 주님이 더 필요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며 저희가 넘어지기 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아침 예배에 또한 나와 영상 앞이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충분하다 여기시며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맘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고 산 길이 아버지를 향하여 열렸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한 것처럼 아버지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만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선거도 치르고 나라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음에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회 곳곳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참 빛을 나타낼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라준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2절에 있는 평생에 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3절에 있는 그것을 이란 단어입니다. 평생에라는 말은 한 번 반짝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항상이란 의미이고 그것을 이란 말은 다른 것 말고 바로 그것을 행하라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먼저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듯이,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주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백성의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미션, 사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이 1절 끝부분이기 때문에 행할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많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2절 이렇게 하나님의 바램, 소원을 말씀하세요.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 예배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또한 중간에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예배자의 특성 첫 번째는 명령을 지킨다. 끝부분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내 나를 길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 복을 오래오래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 좋으나 좋지 않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내 나를 길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어라. 삼가. 조심하라. 행하라. 그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나타났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지켜라. 들어라. 그리하면 뇌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뇌가 크게 번성하리라. 뇌가 복받는 길, 뇌가 번성하는 길, 네가 정말 위대하게 되는 길은 그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 4절 이후에 잘 기록해서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참된 하나님,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평생에 그거 해야 합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말씀이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6절부터 보면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사랑법, 사랑법 첫 번째는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끝부분에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 말씀은 사랑법 두 번째는 전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죠. 두 번째는 전하라, 가르치고 강론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줘야 할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최고의 것을 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라. 내가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준다는 마음으로.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어떤 위치나 어떤 명예와 어떤 장비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준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라. 그래요. 말씀은 최고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라. 무슨 모든 걸 다 한 후에 개평 주듯이 말씀 전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듯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지런히 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다음에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입니까? 상황 핑계대지 말고 가르치라. 전하라. 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히브리어 가운데 배운다라는 단어와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라마드 하면 배우다라는 뜻인데 이걸 강조형으로 만들어서 리메드 하면 가르치다가 됩니다. 배우고 배우고 배우면 가르치게 되는 거죠.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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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준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아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법 세 번째는 8절과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네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랑법 세 번째는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네 손목, 네 미간, 네 집 문설주, 밖간문. 일단 어떤 곳입니까? 보이는 곳입니다. 손목 보이는 곳입니다. 미간 눈썹 사이 이마 보이는 곳입니다. 집 문설주 지나간 사람도 보는 곳입니다. 밖간문 보이는 곳입니다. 깊은 곳 아니에요. 다 보이는 곳. 그 보이는 곳에 뭘 하라? 말씀을 붙여서 기호를 삼으며 표로 삼고 기록할지니라. 거기다 말씀을 넣어라. 말씀을 보관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티를 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좀 드러내라. 나는 예배자이며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좀 보게 하라. 숨기지 말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면 성경을 손에 들고 가는 것,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라. 사랑법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가족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라. 부모가 오셨는데 가족이 왔는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것 숨기려고 하지 말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 주지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숨기지 않고, 그분과 관계 있다는 것 숨기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평생에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내 인생의 날이 길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걸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